오빠 부대의 원조는 우리다. 코트 위의 지배자 농구부입니다. 최경 3점 슈터, 람보 슈터, 문경은. 한국의 찰스 버클리, 매직 이포, 변주형. 코트를 밝히는 미소천사, 스마일 슈터, 김훈. 바람살 엄청난 주승력, 종환찬 사나이, 신지성. 외곽을 흔드는 명품 슈터, 썬더볼 양희성. 농구부입니다, 농구부. 자, 일로 간다. 점프슛! 우리 얼른 가, 일로 가요. 아, 이쪽. 뭐 들었어야 돼? 됐나? 형, 봐. 이놈으로 할 때 일로. 아, 이렇게 형, 이러면 형. 이런. 예, 저기요. 앞에 인사 한번 하고 들어와야지. 아, 죄송합니다. 그냥 들어보면 어떡해. 제대로 하세요, 형. 차렷 경례 형이 하셔야죠. 자, 차렷 경례. 전설들. 야, 지금 현주엽 씨가 나왔다라는 거는 농구부는 참가의 의의를 뒀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다음 전설 종목입니다. 나와주십시오. 다음 팀. 아, 야구부. 우리가 KBO 역사의 산증입니다. 야구부. 첫 주자 야구의 신이라 불리는 남자 양신 양준혁. 기록의 사나이 영원한 캡틴 홍성흥. 월드시리즈 2회 우승의 주인공 코리안 핵잠잠 김병현. 도루왕 슈퍼소닉 이대형. 동탄 백승에 빛나는 제구력의 마술사 유희관. 자, 야구부 퍼포먼스 들어갑니다. 자, 투수 유희관, 타자의 양신입니다. 포수 홍성은, 심판 김병현, 3루 주자 이대형. 자, 쳤습니다. 봤습니다. 쭉쭉 봤습니다. 쭉쭉 봤습니다. 자, 홈으로 오면서 세이브입니다. 야구부! 아, 야구부. 퍼포먼스 좋은데요. 예, 네. 야구부. 영현아, 너 이거 한번 한 거야? 잘했어, 빨리 와. 만약에 두 팀만 대결했다면 일단 입장은 야구부의 승리입니다. 약간 농구부는 오합지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구부 짜임새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 감독이 가장 싫어하는 스포츠, 농구부, 네. 야구부가 등장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안재환 감독이 제일 싫어하는 종목의 운동부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진짜 싫어하는 줄 알잖아요. 그러면. 예. 농담입니다. 네. 네.